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보내달라고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를 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같은 분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격분하여서 그것을 둘러엎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노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가득한 나라에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떡할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바라보고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청소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만났던 중요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쟁론을 하였는데 이들의 그 논점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절제하는 절제주의자, 또 금욕주의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내용,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이상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자기를 신뢰하고 이성을 신뢰하고 또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또 이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흔히는 쾌락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신이 있다면 인간 사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즐거움이다라는 것은 아타렉시아라고 부르는데, 마음의 평정, 이것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고통이나 또 열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평안한 그런 아타렉시아를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룩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신이 인간 사이에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의 한계인데요. 철학이라는 것이 신이 있다고 부터 시작하여서 철학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두뇌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 사이에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미래의 어떤 심판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면을 많이 강조하였는데, 인간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철학들 속에 거기에 기껏하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주의로 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이제 절제, 뭐 고행, 이런 이제 금욕주의로 나가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쾌락주의보다는 금욕주의가 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경건의 모양을 내는 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의 그 욕심을 제어하는 데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대단히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탁구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과 같습니다. 손만 떼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눌러도 손가락을 대고 있는 한 그게 물속에 잠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떼는 순간에 물 표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종교성이 많다라는 이 종교성과 신앙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의 아덴에는 종교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성과 신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동원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부패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역학 법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뭐입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게 증가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리버스가 되기 어려운 부패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어떤 물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열의 에너지, 단위 에너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물체는, 체계는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인데, 사람들은 타락 이후로 계속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반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새 창조하지 않으면 그 반전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부패하는 것이 역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실 때에 우리 속에는 그 부패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창조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패에서부터 연력학의 법칙을 벗어나서 과학이 발견하는 그런 연력학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성은 있는데 우리가 힌두들도 보면 종교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신앙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별반 변화들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과 이방인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할 때는 구약의 약속을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좋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성경에 있는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알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신의 손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향해서 접근하는 법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무리 고상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상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내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속에는 휴머니스트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경험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휴머니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가 되거나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라도 고행의 길로 가거나 그런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그것도 신앙인들에게 자주 제기가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을까, 율법으로 살고 있을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매이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무게가 있고 하나님에게 더 초점이 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철학으로 살고 있을까, 휴머니즘으로 살고 있을까,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신앙으로 살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철학일까? 이론일까? 신앙일까? 믿음일까? 은혜일까? 율법일까?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서 철학을 넘어서는 육체의 모양을 넘어서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